네, 오늘은 달러의 힘의 저자 김동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기입니다. 저는 원래 저 변호사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몇년 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3년 전에 그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지정학의 힘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책은 이제 달러라는 이제 주제를 잡아서 책을 썼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달러를 주제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1996년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 사실은 이제 저는 로스쿨에 가기를 했지만 금융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97년도 이제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잖아요. 외환위기를 이제 특히 외국의 유학생들은 바로 이제 한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환전을 이제 달러로 이제 써야 되는데 갑자기 뭐그 1달러에 1,000원 미만이던 시절에서 그게 거의 뭐 2,000원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이제 두배 이상 뛰니까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저도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대체 이제 왜 달러가 이렇게 달러 때문에 말하자면 한 나라가 한국같이 그꽤 이제 중견 국가였는데 많은 성장도 있었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 이 엄청난 사태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말하자면 나이도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4년 전부터 집필을 시작을 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시점 최근에 와서 이제 달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가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가님 쓴 책을 읽어봤지만 그 4년의 시간을 들여 썼다는 그 느낌이 정말 책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달러의 그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러가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잘 써주셨는데 먼저 그 달러라는 말의 유래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라는 용어 그 단어의 유래는 의외로 이제 역사가 좀 깊은데요. 그 16세기 그러니까 대략 한 1510년에서 한 60년 요 사이에 그 당시 이제 유럽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체코 지역에는 이제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 말하자면 그때 아주 양질의 좋은 그 은을 이제 말하자면 그 채굴하는 광산이 있었고 그 은을 가지고 만든 은화가 아주 양질의 은화였어요. 순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은화를 탈러, 그때는 그 지역에서는 탈러라고 불렀죠. 탈러. 달러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인접 유럽 국가들,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전부 다 탈러 하면 아주 이제 아주 그 순수한 아주 그 양질의 은화의 대명사가 됐는데 그 단어가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계속 다른 지역에도. 그러다가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게 탈러가 달러로 바뀐 거죠. 달러로 바뀌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스페인이 나중에 이제 남미를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이제 많은 광산을 개발을 하잖아요. 맞아. 멕시코나 뭐 이런 데뭐 광산, 은광산을 개발해서 많은 이제 은화를 만드는데 그때 스페인에서는 이제 페소라는 은화가 있었어요. 페소라는 은화가 있었는데 그 단어 대신에 정말 이제 그 아주 그 양질의 그 순도가 높은 은화의 대명사가 달러니까 그냥 달러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 달러. 스페인 달러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국이 식민지 시절을 겪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 시절에 가장 많이 유통되던 주화가 사실 스페인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야, 스페인 달러 하면 가장 좋은 이제 국제 통화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건국을 한 이후에도 독립전쟁을 치르고 영국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도 새로운 이제 자기 화폐의 명칭을 만들 때 이미 스페인 달러가 아주 그 가장 좋은 통화의 대명사니까 거기서 그냥 달러를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 사실은 자기들 만든 게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달러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미국이 쓰는 이제 돈이니까 통화니까
이 달러의 힘이 세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 달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달러의 힘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를 몇 가지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외국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 네.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의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한 유로가 한 20%. 네. 나머지 통화들은 거의 미미해요. 네. 사실 이제 그 파운드화도 있고 엔화도 있지만 전부 다 10% 미만. 네.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의 무역 그 국제 거래에 있으면 무역 결제 대금으로 쓰여지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주요 통화의 비중을 보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러로 거의 뭐 100% 가까이 달러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유로가 좀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뭐 아프리카랄지 다른 지역의 네. 경우에는 달러가 압도적이에요. 달러가 한 거의 한 70% 중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리 보면은 달러의 비중이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금융권, 금융 이제 거래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외국에서 그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되게 자국 통화가 아니라 외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때 거의 달러 표시, 그러니까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의 비중이 한 6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매일매일 이제 수많은 그 이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소위 스위프트라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뭐 그 송금 정보나 네. 이런 그 금융거래 정보를 이제 메시징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서 보면 그 주요 통화의 사용 빈도를 알 수 있어요. 비중을. 네. 근데 최근에도 보면 거의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59%, 60%가 달러예요. 한 유로가 한 20%. 네. 그 런민비 같은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높아졌다고 하는데 고작 해야 한 3%, 그러니까 2.5에서 한 3.5% 사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중이 낮은지, 뭐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하면 아주 거의 뭐.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달러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경쟁자가 없는. 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화폐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네, 네. 이제 뭐, 미국이 힘이 세니까, 이제 뭐, 달러를 쓰는 거는 뭐, 어느 얘기가 되긴 돼요. 네. 그럼 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중국도 많이 힘이 세졌잖아요. 예, 예. 그럼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뭐 위협한다. 뭐 예, 대체 이런 예, 얘기도 예, 나오긴 예, 했는데. 예, 예. 뭐 사실 생각하면 유로화도 있고. 네. 달러만 유독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 이제 오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가 어떤 그 글로벌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봐서 어떤 그 기축통화, 거의 뭐 경쟁자가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축통화로 부상하게 된 거는 네. 1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근데 19세기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파운드가 압도적이었어요. 네. 압도적인 국제통화였어요. 근데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영국이 그 전쟁의 당사국이었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뒤늦게 관여를 하긴 했지만 네. 영국이 전쟁의 당사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력을 소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전쟁 물자도 그때 미국의 제조업의 강국이고 농업의 대국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물자를 미국에서 사야 되는데 네. 그게 무슨 뭐 미국이 파운드를 받고 그런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을 주든지 아니면 달러로 사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던 금도 많이 이제 뭐 소모하게 되고. 네. 달러로 된 빚을 엄청나게 집니다. 이제 사실 영국이. 그러면서 나중에 1, 2차 대전이란 불과 그 몇십 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영국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아주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달러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지배적인 통화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4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면서 네. 그게 이제 사실상 달러가 이제 어떤 유일한 이제 기초통화로 부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쳤지만 1973년대 이제 변동환율제로 그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상 달러 본위제 하에서 산다고 봐야 돼요. 네. 달러 본위제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제 거래 같은 게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고 달러로 우리가 이제 뭐 그 예컨대 그 돈도 빌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언어도 그렇잖아요. 영어가 지금 세계어가 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그게 다른 언어로 바꾸기 쉽지 않듯이 네네. 이미 한번 이렇게 그 엄청난 네트워크 소위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하는데
달러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통화로 이렇게 스위치 변화하는데 많은 또 비용이 위험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오랜 관성이 좀 많아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화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 본위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달러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돼버려서 그냥 뭐 미국의 뭐 국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그냥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다 그냥 달러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 미국이 어쨌거나 이 기초통화국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어떤 실질적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딱 최근에 와서 이제 달러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무기화된. 그러니까 달러는 사실상 미국의 통화이지만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이제 가능한 중립적으로 순수 화폐로만 쓰여야 되는데.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달러를 무기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이나 그 유럽의 여러 금융기관이 예치해 놓은 이제 그 자산이 있어요. 달러 자산이나 또는 유로화 자산이 그게 자그마치 3천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동결해 버린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거, 합법적인 거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그 금융 전문가들이 이때 볼 때는 야 이게 좀 이러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다른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나 그 국가의 시민들, 국민들 또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나도 나중에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최근에 단적인 예인데. 미국이 옛날부터 그런 이제 그 달러의 힘을 이용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제재를 해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아마 2005년도일 겁니다. 그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라고 이제 마카오에 있는 조그만 은행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북한의 그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그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일단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든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 은행하고 거래하기 싫어해요. 기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서. 그리고 은행의 그 예금자들, 고객들 입장에서도 아, 저 은행에 곧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예금을 인출하는 거예요.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표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제 북한을 겨냥해서 그때 돈도 그 액수도 많지도 않아요. 한 2,5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발표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은행이 폭삭 망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죠. 완전히 왕따가 되고 이제 고립이 되는 그게 하나의 케이스고 또 하나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해왔잖아요. 그 이란 은행들이 직접 미국에서 이제 달러로 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란이 다른 외국 제3의 외국계 은행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 그 달러 거래를 해왔는데. 그 외국 은행들을 겨냥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계속해서 이란과 거래를 하면 너희들이 미국에서 그 활동하는 거, 영업하는 거를 다 차단시키겠다. 그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니까. 왜냐하면 달러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객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그 달러로 사용된 거래를 안 하면 은행이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거래를 다 이제 스톱하는 거죠.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좀 이제 그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미국의 이제 그 당국자들, 그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들을 좀 이제 이제 설득하는 거지만 사실상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압박을 하거나 자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라, 예를 들어 북한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걸 소위 직접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2001년도 이제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위프트라고 그게 이제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말하자면 거기를 통해야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회사예요. 이제 본사는 이제 스위스에 있고 그런데 그거를 금융 정보를 알면은 이제 훨씬 쉽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다가 9.11 사태 이후에는 결국 공개를 해요. 그걸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수만 건의 이제 정보를 얻어서 결국 이제 테러 그 조직을 사전에 제압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러 활동을 억제하는 데 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건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이 아니면은 그런 기관들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